BBC에서 10월 26일에 중국 정부가 네덜란드에 비밀 공안 조직을 설치 및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것을 조사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비밀 공안 조직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스페인의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중국의 비밀 공안 조직에 대해 조사를 해봤더니 더 충격적인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 30개국에 비밀 공안 조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해외경찰서비스센터라는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 비밀 공안 조직을 설립하였는데요. 이곳은 편의점이나 중국 음식점, 배달업체 등으로 위장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에서 영향력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설치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서비스센터가 표면적으로 초국가적 범죄를 다루고 중국 운전면허 갱신과 같은 행정 업무만 수행한다고 발표했지만요. 이러한 비밀 공안 조직을 설립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단체질 인사들에 대한 체포였죠. 2022년 9월 2일 중국은 국가통신 및 온라인 사기 방지법이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사기를 막는 좋은 법으로 보이지만 이 법을 살펴보면 다소 이상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에 대한 치해법권 관할권이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중국인이라면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 공안이 그 중국인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단체지 인사를 다시 귀국시키려면 상대국과 공식적인 협력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까다롭고 성공할 확률도 적으니 이러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몰래 단체지 인사를 빼내올 생각으로 이러한 서비스센터와 법률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각국 정부와 경찰 모르게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SNS에서 시진핑 정권을 비판한 반체제 인사를 향해 다수의 위협과 압박을 가한 것이 밝혀지기로 해서 이러한 서비스센터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비엔나 협약의 서명국입니다. 기존 영사기관의 일부를 이루는 사무소를 다른 장소로 개설하려면 상대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죠. 상대국에서의 치안 활동이나 정보 수집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무작정 다른 나라의 사무소를 개설해 그곳에서 불법 정보 수집 및 반체제 인사들을 납치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권은 어떤 한 국가의 주권입니다. 일반적인 경찰 업무 수행이나 범죄인 인도가 필요했다면 주재국에게 사전의 동의와 협조를 구해야 했죠. 근데 중국은 그러한 업무 수행도 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중국은 대만 문제나 위구르 수용소 같은 중국에게 불리한 사건들을 국제사회로부터 지적받을 때 내정 간섭이라며 받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보여준 것은 진짜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른 나라의 주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비밀 공안 조직 중 가장 오래된 해외 비밀 공안 조직은 2018년에 개설된 네덜란드의 비밀 공안 조직입니다. 전 세계 30개국에 이러한 비밀 공안 조직이 세워졌는데 이 비밀공안 조직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중국인 약 23만 명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강제 귀국시킨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인권 문제죠. 심지어 이걸 자국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했으니 더 큰 문제고요. 이는 상대국 주권을 무시한 것과 동시에 자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거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설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독일, 캐나다에서는 중국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비밀 공안 조직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피해자도 실제로 존재하고 그 실체도 계속 밝혀지고 있어서 중국은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사건도 꽤나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선 이러한 서비스 센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르죠. 일본이나 몽골, 캄보디아에도 이런 서비스 센터가 있는데 중국이랑 가장 가까운 한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신냉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 잡은 한국에 이러한 공작지를 안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요. 아마 이러한 소식이 전달되고 정부도 중국의 비밀공안 조직을 찾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국제법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무시한 중국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